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자, 동형 모의고사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시험 직전까지 잘 대비를 하실 수 있는지 그 활용법 가이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시험 전까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종 정리를 하게 될 건데 그 최종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좋을까요? 일단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왔던 거 한번 쭉 훑어봐야죠. 인간의 뇌는 기억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외우고 나서 완벽히 외웠어도 지나고 나면 까먹어요. 우리한테 강렬했던 기억도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났을 때 다시 기억하려고 하면 세부적인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어건 수거건 이런 기초 지식들은요. 여러분들이 여유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더 훑어보셔야 됩니다. 아는 것도 다시 읽어봐야 돼요. 아, 이런 게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한번 상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론에 대한 복습을 쭉 마치고 나시면 이제 공식 만들어서 적용해서 문제 잘 푸는 법 배워야죠. 이게 스킬입니다. 여러분들과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 스킬적인 것들, 그러니까 리딩 스킬 같은 것들은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요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이 부족한 것이 없는지 쭉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별로 어떻게 하면 됐지라는 것도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면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뭐냐? 이 시기에 해야 될 것은 이제 실전 대비하는 일이에요. 그쵸? 자, 이 실전 대비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겪어야 될 상황이나 그 분위기나 이러한 나의 몸 상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실전으로 맞춰 두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총 10회가 여러분께 제공이 될 건데요. 그 10회를 하는 동안에 실전 문제를 통해서 감을 익혀야 되고요. 이왕이면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하세요. 만약에 내가 조용한 곳에서 혼자 독서실에서 밤에 문제 푸는 것만 해봤다. 그러면 이런 때에는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라도 낮에 햇빛 쨍하게 떴을 때 밖에 나가서 카페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도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겠고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 이거 넘기는 소리도 굉장히 신경 쓰인다. 이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실현을 해두셔서 창문이라도 열어놓고 풀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실제 그 시험의 시간도 분배를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추천을 하기로는 15분 정도요. 7문제니까 문제 하나당 평균 2분 정도 잡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여러분들께서 막 질문을 하세요. 불안해서. 선생님 저는 독해 문제를 읽는데만 2분이 넘게 걸려요. 어떡하나요? 아니 평균 12분, 평균 그 2분이라는 얘기는 15분 동안 7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에 있는 짧은 문제, 막 30초면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건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그래서 뒤에서 시간을 여기서 확보한 걸 끌어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최적화된 시간을 발견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통해서 아 나는 몇 분 정도가 필요해. 아 나는 몇 분 정도를 어떻게 분배하면 좋겠어. 라는 걸 여기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시면 실전 연습하고 나시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문제 풀고 나서 채점하실 거잖아요. 아 나는 이번에 몇 점 맞았구나. 이거 끝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거를 왜 틀렸지? 이거 아는 단어인데 왜 틀렸을까? 아 내가 이걸 다의어를 아니면 동의어를 좀 부족하게 했구나. 그러면 동의어로 다시 가는 거예요. 어? 이거 왜 틀렸지? 가만! 저번에도 빈칸 틀렸는데 이번에도 빈칸 틀렸네? 난 빈칸이 약하구나. 아 그러면 빈칸 어떻게 풀더라? 여기로 가고 복습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요. 내가 어디를 잘하고 어디를 잘 못하는지를 발견해야 되고 이거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틀린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를 구성할 때 제가 쉬운 문제도 넣고 어려운 문제도 넣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시고서 문제 풀고 아 나는 문제가 쉬우니까 이렇게 했고 아 문제가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했고 어려운 것만 틀리네 그리고 끝나. 그러면 여러분께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나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거를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점검을 하고요. 재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께 주어지는 게 바로 이 시간 요거 다 할 수 있는 게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를 총 10회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만 사용하세요. 아셨죠? 여러분들만. 왜냐하면 어디 가면은 이제 뭐 3회씩, 4회씩 묶어가지고 판매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여러분과 저의 어떤 의리로 하는 거니까, 야, 우리 다 풀어보자!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나만의 어떤 전략적인 학습법으로 이걸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의고사 푸실 건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의고사 문제가 7문제가 되어 있고, 5번에서 예시한 그 예를, 그러니까 예시 문제하고 범위 지정해 준 걸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개정 유형에 맞춰서 수거형, 대화형, 독해형으로만 냈습니다. 이렇게 내겠다고 했으니까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또 몰라요. 우리가 출제자를 100%, 120% 믿고 있으면 반드시 뒤통수를 맞아요. 그래서 약간씩의 변형을 집어넣어서 똑같은 대화형이라도 이렇게 낼 때가 있고 이렇게 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시는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이걸 다 적용을 해서 문제로 내드렸어요. 그리고 개정 범위에 맞춰서요. 일반형을 포함한 생활영어 그리고 직무형 지문을 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문조차 일반형이 나올지도 모르죠. 네,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건 우리가 못 맞춰요. 그거는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에 관련한 거라서 트렌드 문제 일부 넣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지문조차 못 읽겠다 하는 것들은 전문 지문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게리지 범위에 확정된 거라서,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것보다는요, 나올 확률이 조금 높은 것에 집중적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내 최종 점수가 몇 점이 나올까 예측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는 게 혹은 모르는 게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여기를 더 채워야 돼. 그래서 나한테 구멍 났던 것을 이렇게 꽉꽉 채워 가지고 가시라고 공부를 하는 게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의 의미를 그렇게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쉽네, 어렵네, 아니면 내가 몇 점 맞았네, 아 나는 또 몇 점이 됐네, 안심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난이도는요,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은 중간에 맞추려고 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맞춘다고 해서 다 중간 문제가 아니고요. 쉬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영을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문제는 쉬운데 지문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지문은 쉬운데 문제가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출제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지식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적용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다 하고 나시면요, 일단 모의고사 푸실 때 개인적으로 기준은 15분으로 두시고요.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기준이 15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분 안에 다 풀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2분이면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20분이 주어져도 안 되겠다 하면 일단 1, 2, 3회에 해당하는 것은 요 시간, 나한테 맞는 분배법, 전략적인 것들을 짜는데 할애를 하십시오. 아, 내가 문제를 다 푸는데 시간을 봤더니 20분이 걸렸다. 뒤로 갈수록 시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건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되겠고, 이게 이제 1차 목표가 되고, 그리고 20분 걸렸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빨리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면 쉬운 문제 유형이 나오면 여기서 일부는 줄여봐야겠다, 이런 전략 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다른 과목들을 풀 때 최소한 나는 뒤에서 시간이, 영어가 뒤에 있잖아요 또. 그리고 영어 독해 시간이 내가 만약에 오래 걸리는 편이다, 그러면 아, 독해는 천천히 풀면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러면 독해할 때 문제를 조금 더 천천히 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에서 몇 분 만에 풀어야겠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몇 분을 할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전략을 짜시는 거예요. 그걸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전 문제를 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짜는 연습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여러분께 경험이 쌓이죠.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도 실제 시험을, 모의고사든 실제 시험이든 아무튼 시험 치르는 기록이나 어떤 그 경험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특별히 안 해도 조금 조금씩 점수가 상승하거든요. 왜냐하면 나한테 뉘앙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 뉘앙스, 그리고 나한테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하우투, 방법 같은 것들이 쌓여지게 됩니다. 이 경험들이 모이고 모이면 여러분들의 실전 감각이 올라가고, 실전 감각이 올라가면 문제가 정확히 뭘 요구하는지, 출제자가 정확히 뭘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어도 답은 일단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추가해 드리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과목들이랑 좀 어울려져서 시간 분배 같은 것들은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영어는 이 정도구나. 영어를 잘 파악하고 나면 앞에 거랑 분배가 좀잘 되겠죠? 저 전략적으로 활용을 좀 하시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풀때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은 15분 안에 풀라고 하지만 저는 해설을 해드릴 거라서 15분 안에 절대 안 끝나요. 30분 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기로 했죠. 아, 여기에 있는 동사는 이런 거였죠? 라면서 한번더 지겨울 수도 있으나 까먹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의고사를 지금부터 풀어보시고 저와 해설을 하면서 마지막에 내공을 쌓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형 모의고사 풀이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시간에 뵐게요.